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크라운 헤드웨 진행을 맡은 저는 이다혜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목소리 미남이죠. 홍민표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홍민표 프로는 혹시 간식 좋아하시나요? 네, 저 간식 아주 좋아합니다. 혹시 어떤 간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뭐 가리지 않고 먹어요. 네, 그래서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먹는 간식이 달라지죠. 이다혜 프로는 뭘 좋아하나요? 저는 사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간식 중에서도 이 제과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과자 종류. 어떤 과자를 좋아하시나요? 사실 지금까지는 가리지 않고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크라운 혜태의 그 많은 과자들을 좀 사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앞으로 또 즐겨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힐링 선사하는 크라운 혜태와 함께하는 본 대회 정보부터 함께하시죠. 2017 크라운 헤드웨는 한국 기원이 주최 주관하며 제한 시간은 피셔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입니다. 상금은 우승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입니다. 네, 만 25세 이하 프로 기사, 즉 젊은 피들의 대결이죠. 랭킹 시드로는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 한국 랭킹 1, 2위가 본 대회 랭킹 시드를 받았습니다. 네, 본선은 32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은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대국들인데요. 우승 후보를 꼽자면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단연 박정환 선수가 되겠죠. 첫 판에 이제 권지리 선수와 붙게 되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신민준, 김명훈, 신진서, 변상희 선수들이 좀 유력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서현준 선수와 최현재 선수 대결입니다. 자, 이 대결은요, 어떤 점이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네, 사실 2015년 퓨처스 리그에서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최현재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이제 최현재 선수는 올해 군복무를 지금 이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휴가를 나와서 시합을 치르고 있는 만큼 감을 잘 유지하고 있을지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고, 서현 선수는 올해 상당히 많이 성장한 선수입니다. 그런 괴물 신인이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까지 얻고 있는데, 올 1월에는 91위로 시작해서 지금 54위까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현재는 기세는 서현 선수가 더 괜찮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자, 오늘 대결을 보니까요, 괴물 신인과 현역 군인이 만났어요. 네. 이 대결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서현준 프로가 조금이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떨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죠. 근데 이제 최현 선수가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정신력이 또 파이팅이 넘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괴물 신인과 또 군인 정신을 무장한 현역 군인 간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대국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두 선수 만나러 가보시죠. 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군 복장을 하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해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 옷이 또 오랜만에 또 보니까 반갑게 느껴지네요. 네, 본선 32강 4경기입니다. 최현재 3단과 서현준 3단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크호스를 뽑는다면 바로 이 선수가 되겠습니다. 서현준 선수.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바둑리그에서도 본인의 이름 석자를 각인시킨 그런 한 해를 보냈거든요. 네, 또한 오늘 영재바둑대회에서 올해 우승을 차지했고요. 바둑리그에서 7승 7패로 본인의 이름 석자를 바둑팬들에게 알렸습니다. 네, 그 7승 중에서는 또 이동훈 선수, 강동윤 선수, 이창호 선수, 조한승 선수 등 상당히 또 강적을 꺾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선수가 최현재 선수입니다. 네, 퓨처스 리거에 올해는 GS 칼텍스테 본선에 올랐고요. 네, 이 선수는 이제 꾸준히 퓨처스 리그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올 초였죠. 이제 군입대를 하면서 올해는 퓨처스 리거로 이제 활동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비장한 표정의 두 선수입니다. 자,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최현재 선수는 비교적 안정감 있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두는 스타일이고요. 서현진 선수는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상당히 압박해 나가는 그리고 전투를 즐겨하는 그런 기풍이죠. 예전에 최현재 선수가 바둑리그에 출전할 때 이제 허영호 선수를 상대로 완전히 극단적인 선실리, 후타게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둔 바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때는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라 강적을 상대할 때 좀 극단적인 작전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미리 작전을 구상한 그런 바둑을 보여줬었죠. 네, 오늘 바둑도 극단적인 실리 바둑을 들까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평소라면은 안정감 있는 바둑을 둘 것 같습니다. 네. 최현재 선수는 포인트 입단을 했어요. 네. 이 포인트 입단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힘든가요? 그 연구생 리그 1년 동안 치르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그 연구생이 그 포인트를 많이 쌓았겠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안정감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줬다. 아,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네. 성장하는 선수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듣기로는 입단하기 전부터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 이 선수는 언젠가 곧 프로가 될 거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예요. 네, 그만큼 연구생 시절에서 좋은 활약을 했었던 선수고요. 물론 이제 프로 무대로 옮겨와서 지금까지는 뭐 이렇다 할 성적은 못 냈지만 그래도 꾸준히 퓨처스 리그에서 활약을 하면서 본인의 진가를 그리고 실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또 군 제대를 한다면 앞으로 또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포석은 차분하게 이어지고 있네요. 네, 오랜만에 보는 포석이고요. 최근에는 뭐 삼삼 침입이 득세하잖아요. 정말 네. 묻지마 삼삼인데 오늘 바둑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형태에서 삼삼은 네, 삼삼은 왜 안 좋은가요? 백돌이 미리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형태가 유지되는 거죠. 제격이네요. 삼삼 침입은 이쪽 부근을 이제 흑이 갈 수 있을 때 좋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네. 삼삼 들어간 것은 옳지 않다는 거군요. 네, 지금은 네,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둘 차례인데 흑은 네, 넓은 쪽으로 먼저 걸쳐갔네요. 네, 뭐 이쪽으로 걸쳐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최현재 선수는 본인의 형태를 더 넓히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있네요. 네, 두 선수. 나이는 최현재 3단이 6살 위네요. 네. 최현재 3단은 무려 99년생이네요. 그렇습니다. 영재 입단 출신이었고요. 네, 두 기사의 프로필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걸쳐갈 수는 있어요. 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것과 거의 흡사한 모양이 나왔었는데요. 네. 네, 두 기사 프로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재 3단입니다. 93년생으로 2013년에 입단을 했고요. 네, 서현재 선수에게 1승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입단은 같았습니다. 다만 이제 서현재 선수는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을 한 선수고요. 최현재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생 내신 입단자, 포인트 입단자 출신입니다.
상대 전적은 최현주 선수가 1승으로 앞서 있네요. 네, 두 기사 모두 정말 공부를 잘할 것 같이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네, 실제 성격도 그렇고요. 특히 최현주 선수에게는 좀 모범생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평소 생활도 착실하고 지금 군대 생활도 상당히 잘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세나 얼굴만 보아도 참 성실하게 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걸쳤을 때 백이 협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협공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미리 걸쳐둔 이 교환이 백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섭섭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진행이 되었을 때 이쪽을 먼저 진행시키고 나서 걸친다면 최소한 한 칸으로 맞고 협공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당한 느낌이 있죠. 지금 보면 날일자로는 받지 않겠죠? 네. 백도 받는 것보다는 협공이 맞는 방향인데 미리 걸쳐둔 교환은 그런 의미에서 흑 쪽에서 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협공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날일자는 한 칸으로 받아두는 정도일까요? 네, 날일자로 받거나 좀 공격적으로 두고 싶다면 처진 날일자. 아, 이수는 사실 당했을 때 약간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어려운 수였는데 네. 네, 무난하게 받았고요. 무난한 선택을 했습니다. 흑이 전기한다면 백도 이제 걸쳐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네, 지금 장면에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민정석이죠. 흑이 변으로 벌린 수로 귀쪽 네. 날일자 달리는 수는 별로였을까요? 이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백은 손을 뺄 수도 있고 이쪽을 다가와서 바로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아, 귀쪽을 받지 않는군요. 네, 귀로는 받지 않을 거예요. 네, 이돌이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귀에 실리는 가져오더라도 이 좌변과 하변이 동시에 좋아지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귀로 받는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네, 받아만 준다면은 두 칸 벌려서 이것은 흑이 괜찮죠. 그렇군요. 자, 백이 손을 빼고 우상기로 걸쳐갔습니다. 지금 흑은 협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붙여두고 나서 한 칸을 뜰 수도 있고요. 붙인다면 네, 이쪽을 협공을 가겠다라는 뜻이죠. 뭐 지금처럼 무난하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백도 붙여두고 나서 먼저 선점하는 게 좀 네, 매력적이네요. 선점할 수 있죠. 서현준 선수가 사실 성격도 성덕이지만 외모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앳된 외모였는데 1년 사이에 갑자기 청년이 됐네요. 갑자기 훅 갔나요? 더 멋있어졌다는 거죠. 아, 어른스러졌다 그런 네.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에 비해 상당히 성숙해요. 대화를 나누거나 뭐 같이 뭔가 함께 하더라도 이제 99년생인데 되게 어른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군요. 받을 실력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성장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올해 정말 대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승도 한번 했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뭐 바둑 리그에서의 그 인상 깊은 활약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올해 이제 한국 물가정보팀 오지명으로서 활약을 했는데요. 일단 거의 강자와 대국을 했어요. 어떤 선수들에게 승리를 거두었나요? 네, 이제 주장에게 이동 선수, 강동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이창호 선수, 조한승 선수 사실은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그렇죠. 그런 선수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네, 내년도에는 오지명에서 몇 단계 혹은
뭐 매치는 예상할 수가 없겠지만 확실히 바둑 리거로서 자리를 잡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백이 고민하는 것은 혹시 3-3 침투를 고민하는 걸까요? 예, 3-3 침입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맞고요. 저 치면 저 벌려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혹시 귀는 살아 있나요? 네, 귀는 이제 이쪽이 선수라서 계속해서 잡으러 간다면 이곳이 선수라서 살아 있고요. 그리고 당장 젖혀가면 백은 이렇게 받지 않고 또 손을 돌립니다. 오, 발상이 굉장히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보통 이제 바둑팬분들은 저렇게 사활에 걸려 있으면 네. 손을 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자,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연결을 끊어야겠죠? 네, 지금은 끊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뒤로 받는 것은 확실히 싱겁게 느껴집니다. 자, 이 모양은 정말 많이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가서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고 난 다음 변화를 생각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끊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 이후의 진행을 그려보고 있겠죠. 네, 역시 마와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밀어가는 것도 이제 있기는 해요. 네, 역시 좀 복잡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뭐 뛴다든지 이쪽으로 는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보다 그렇죠. 이렇게 이어가는 편이 훨씬 더 간명하고 그 밀어가는 것보다 있는 진행이 더 괜찮은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흑이 변 쪽을 막지 않고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호구 치는 것은 너무 느슨할까요? 네, 호구는 백도 나래자로 가죠. 그래서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일단 비교적 백의 실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덤이 6집 반으로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4집 반. 그럴 때는 이런 수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아주 두터운 수법인데 네. 최근 바둑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손을 빼고 변을 선점했네요. 네, 그것은 이제 이교환 자체가 좀 느리니까 생략하고 상변을 가져가겠다. 그런 뜻이죠. 네, 어차피 백은 이 붙이는 자리는 아프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참 손놀림이 진중하네요. 네, 아주 침착해요. 사실 제가 SK 앵크린 팀에 있을 때 최원재 선수와 같은 팀이었는데 네. 이 선수가 목소리 듣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검토실에서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고 거의 자기 주장 안 하고 사실 아주 내성적인 또 그런 스타일이라고 봤습니다. 홍민표 프로와 함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또래들과 또 함께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워낙 대선배님이셔가지고 그럼 서현주 선수 성격이 좀 어떤가요? 그래도 많이 쾌활한 편이죠. 또래 선수들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말도 잘 하고요. 네. 지금 상변 쪽이 좀 커 보이는데 백의 입장에서 이런 큰 모양은 어떻게 삭감하는 게 좋을까요? 삭감이라면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요. 받았을 때 은근히 또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침투를 해야 될 상황인가요? 네, 뭐 침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받는다면 띄어서 잘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삭감. 그것도 자신감인가요? 좀 비교적 여유로운 삭감. 네.
제기풍에는 한 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좀 맞는데 너무 솔직했나요? 네, 좀 줄 건 주고 두겠다. 그러니까 서현진 선수가 공격하는 거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본인이 공격 당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서 집을 내어주더라도 뭐 안전하게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방금 든 수는 삭감인데 조금 떠올리기가 어렵죠. 네, 다음이 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지금은 흙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아예 이런 데 떼어버리고 둘 수도 자리죠. 있습니다. 네. 네. 자, 받기에는 또 애매해서 손을 뺄까요? 아, 아예 실리로 가네요. 저 수는 참 알파고가 좋아하는 수죠. 네. 그래서 이 수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겠다. 좀 느슨한 수로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일단 서현준 선수도 애초에 이쪽 실리를 얻어놓고 시작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진행도 불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백이 아래로 뚫는 수는 무리수인가요? 네, 주위에 흑돌들이 이돌 이돌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지금 전투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네. 지금처럼 좀 두터운 선택하는 것이 맞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투는 네 돌이 있을 때 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오히려 반대로 이쪽 침입을 노려볼 거예요. 자, 흑이 상변 쪽을 둔다면 백은 또 좌변 쪽의 침투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흑은 실리를 챙겼고요. 자, 너무 침착한 거 아닌가요? 오늘 아주 침착하네요, 진짜. 컨셉은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침투했더라면 저는 흙이 어떻게 받을까 싶었는데 네. 네, 가운데로 이렇게 쏙 침투하면 안 됐을까요? 저 같았으면 했어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실리를 굳혀주고 얻은 벽이니까 이것을 이용하고 싶어서 그것은 바로 이쪽이 되거든요. 네. 근데 서현준 선수는 좀 오늘 작전이 좀 드러나네요. 좀 길게 가겠다. 어떻게 보면은 중후반 끝내기 싸움을 가더라도 할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흑도 이제 뭐 이쪽을 둘 수도 있겠지만 이쪽 혹은 이쪽 뭐 지금도 뭐 붙여서 둘 수도 있겠지만 여기 꼬부리는 자리가 저는 괜찮아 보여요. 아, 갈라나오면서. 네, 갈라나오면서 이 한 점에 대한 공격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또 이거 보니까 참 좋네요. 자, 밀어가는 수 좋아 보입니다. 지금 최현재 프로는 해군에 복무 중이죠? 네, 지금 바둑 프로 기사들이 해군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홍민표 프로도 해군 출신이시잖아요. 네.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 저는 진해에서 근무를 했고요. 상당히 멀죠? 네, 멀더라고요. 하지만 그 벚꽃이 참 아름답게 유명한 곳인데 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네, 벚꽃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앙제라고 이제 1년에 한 번 큰 행사를 하고요. 보통 이제 바둑병들은 군 복무도 이행하고 바둑 보급에도 이제 역할을 합니다. 아,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 그리고 군 자제들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쪽에 이제 바둑을 가르치는 그것도 클래스별로 나눠서요. 뭐 입문반, 뭐 초급반, 중급반 그런 식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사실 생각보다 바둑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항상 그 마감 인원이 금방 차가지고 이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죠. 이렇게 자리가 혹시 없는지. 네. 그래서 뭐 쓰리스타 자제라도 이건 안 됩니다. 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네. 네. 그것은 이제 평등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혹시 해군 출신의 프로기사가 또 누가 있죠? 네, 뭐 많죠.
제 이후에 갔던 선수들이 이제 원성진 구단, 허용호 구단, 윤준상 구단,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김세동 선수, 김현찬 선수 다 이제 얼마 전에 제대를 했어요. 아. 그리고 가장 먼저 제대한 선수는 손근기 선수죠. 그렇군요. 손근기 프로는 이제 바둑병으로 입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중간에 이제 보직이 변경됐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김현섭 프로와 전영규 프로 같은 굉장히 무대. 많네요. 네. 엄청 많아요. 네. 연간 한 10명씩 제대를 하니까요. 10명 가깝게 제대를 하니까 그게 2011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렇군요. 자, 역시 미뤄하고요. 흑이 미뤄하자 묘한 행마를 했습니다. 지금 날일자로 또 삭감을 한 번 더 왔는데요. 네, 뭐 삭감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뭐 받아준다면 이 자체가 조금 이득이다 보는 것이고, 물론 여기 단수 치는 자리는 상당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자리 압박이 엄청 좋거든요. 차분하게 받아두었고요. 네, 뭐 최원재 선수는 불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킬 거 지켜두고 여기도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엿볼 수 있거든요. 네, 초반 흐름은 흑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른현주 선수가 주도권을 뺏으려면 이수로 먼저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한 템포 쉬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도권은 흑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지금 백이 중앙 쪽에 두 점이 사실 이게 잡히지는 않겠지만 네. 또 공격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역시 이 자리 맞으면 휘청휘청 거려요. 나갈 때 자연스럽게 좋은 자리 다 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는다든지 혹은 뛰어나간다든지 뭔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네. 사실 저도 해군과는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이제 군 바둑 보급 한창 할 때 네. 해군 이한대는 물론이고 동해에 있는 일함대도 갔었거든요. 아, 혹시 그러면서? 아,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역시 백이 지금 중간 한 칸 뛰어두었네요. 네, 네, 정수로 느껴집니다. 이러면 이제 흑이 이제 선수를 잡고 있으니까 다른 큰 곳을 또 둘 수 있죠. 뭐 이런 자리 혹은 마찬가지로 또 붙이고 젖히는. 이 젖힌 수가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붙이고 젖힌 수요? 지금 이 수요? 네. 실리를 좀 얻고 싶을 때 두는 수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돌파는 싸울 자신이 있고 근데 지금은 백도 이쪽 돌들이 있으니까 이 싸움을 조금만 더 진행시켜 본다면 네, 생각해 보겠네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주위 배설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도 돌이 있고 이한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붙이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두는 것도 가능해요. 이 붙이는 수는 백이 돌파했을 때까지를 염두에 두고 둬야 네,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흑이 좌변 쪽으로 어떻게 둘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한 칸 중앙으로 뛰는 수는 어떨까요? 좋은 수죠. 두터운 수고 이 수로 인해서 백의 진영 거기를요 또 진영을 이제 견제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상대로 상당히 괜찮은 한 수입니다. 근데 지금 최원재 선수가 거기에 붙였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들에 대한 공격을 이제 멀리서부터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노리겠다. 성동격서의 느낌이죠. 아, 네. 최원재 선수가 붙이면서 상대의 응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잔잔한 흐름인데요. 저희는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17 크라운 혜태배 본선 32강 4경기 지금 보신 선수가 설현준 3단입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네, 랭킹을 91위에서 54위까지 끌어올렸으니까요. 상승폭이 상당하고요. 35계단은 상승한 거니까. 대단하네요. 네. 103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두 기사가 비슷한 랭킹이었는데 네. 올해 설현준 프로가 정말 점프를 몇 계단이 아니라 몇십 계단을 했어요. 네, 올 1월에는 이제 설현준 선수가 91위, 최현재 선수가 98위였는데 최현재 선수는 뭐 별 차이 없었고요. 설현준 선수만 많이 상승을 했죠. 이제 군 복무 중이니까요. 제대한다면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저 치면 안 될까요? 네, 뭐 저쳐 이쪽으로요. 어느 쪽이든 저치고 싶은데요. 네, 최강은 이쪽으로 저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돌파를 해버리고 이거는 그 과정에서 흙도 많이 다치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저친다면 흙은 이렇게 저치거나 끊거나 이런 수익기를 할 것이고요. 이쪽으로 저친다면 위로 젖혀서 계속 흙돌들을 중앙으로 보내서 이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엿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상당히 과감한 작전이죠. 네, 백도 느는 것은 당했다 생각하고 네. 제일 과감한 선택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장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수인데 과연 끊었을 때 이 싸움이 과연 백이 괜찮은지 봐야겠습니다. 자, 흙은 지금 아래로 끊거나 혹은 위로 젖히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없는 행마예요. 이거는 위로 젖혀가네요. 자, 끊을 수 있냐라는 거죠. 네, 이건 백도 기세로 돌파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쪽을 뚫리면서 백도 다치지만 여기 뚫어가면서 흙도 많이 다쳤거든요. 네, 과감하죠. 네. 일단은 초반 첫 승부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4경기째 보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잔잔을 하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이 한번 이렇게 툭 건들면 우린 참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가슴이 뜨거운지라 건들면 폭발하죠. 그렇죠. 지금은 뭐 패기로 무장되어 있는 또 선수들이니까 그게 매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싸움 어떤가요? 일단 이 싸움을 걸어간 쪽은 최현재 선수였는데 이런 싸움은 사실 설현준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아, 이런 전투를 좋아하는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무난하게 흐름을 가져갔으면 흙이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어떤 행마를 할까요? 네, 일단은 단수 맞으면은 좋지 않아요. 이쪽 건너가면서 이 석점이 강해지기 때문에 뭔가 호구라든지 이쪽 차단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백도 기분 좋은 자리를 두어가는 거죠. 네. 백돌이 잡힐 일은 없겠네요. 네,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돌이 이제 아주 약한 돌이 되느냐 혹은 어떻게 보면 백돌과 연결되면서 안전한 돌이 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지금 승부처이기 때문에 설현준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호구를 칠지 아니면 늘고 붙여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을 역시 뜨겁습니다. 이 선수는 저는 겁이 나서 네. 쉽게 들 수가 없는데 흙이 뚫어버리면 어떡하죠? 일단 뭐 흐름을 타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쪽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바로 끼어갈 생각도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 무서운데요. 축광수인데요. 위로 단수 치면 이쪽으로요. 네. 안 될까요?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뛰는 것은 붙여서 바로 잡히니까 이제 꼬부려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잘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나간다면 백도 나가겠다. 네. 는 뜻인가요? 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를 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 돌들과 연결되면은 상당히 성공한 거예요. 한 점을 희생타로 삼아서 중앙으로 네. 진출하겠다. 그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흙도 잇고 나서 단수 치는 자세가 괜찮아요. 뭐 호구 쳐야 되는데 뛰어든다면 실리도 지켜내고 여전히 백은 곤마니까. 저런 자리는 참 뚫고 싶은데 말이죠. 때로는 유혹을 참아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두면 근데 안 맞고 이쪽 호구 칠 수도 있겠네요. 변신을 몇 번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 늘면 그때 맞고. 역시 들어가는 것은 무섭지 않죠. 따라 나가니까. 또 A와 B가 맛보기가 되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겠네요. 네. 상당히 고차원적인 수법이 나왔습니다. 네. 다 싫으면 그냥 쳐도 돼요. 네, 재원재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장 간명한 선택은 단수로 보여져요. 이렇게 두고 늘고. 사실 이것도 흙이 나쁠 것이 전혀 없거든요. 시간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최현재 선수인데요. 자, 거기까지 욕심을 냅니까? 막아준다면 이제 단수가 제격이죠. 근데 여기서 서현준 선수는 이 호구를 생각 안 하네요. 그렇다면 이교환 역시 흑이 득을 봤습니다. 거의 또 끊어요? 저런 거는 끊으면 활용을 많이 당해서 그거 한 점 먹고 완전 체하는 느낌인데요? 이거 정말 체할 것 같은데요? 지금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이쪽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쪽 연결과 차단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 한 점을 단수 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치받는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호구 치면은 단수 치고 이제 호구를 지금은 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나은 결말인데 치받는 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젖혀가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한 점은 잡았지만 이 두 방을 당하기 때문에 글쎄요. 네, 일단 호구 치고요. 네, 그 자리가 그냥 단수 쳐서 넘어갔어야 돼요. 네, 넘어갔으면 흙이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 네, 괜찮았어요. 이쪽이 넘어가 있어 있으면은 다음 차후에 또 이쪽 침투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백이 있는다면 흙이 우변 쪽에 빠지는 수는 어떨까요? 네, 여기 들 수도 있겠죠. 네, 한 점 잡아내고 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밀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글쎄요. 일단은 이쪽 느는 것보다 그래도 호구 치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쪽도 상당히 두고 싶은 자리지만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뭐 충분하다. 최현지 선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 치고 보통은 막아선 선수를 하는데 치받는 수가 아주 배들만 수네요. 네, 이제 막는다면은 다음이 이제 호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막았어요? 막는 게 낫나요? 아, 이것은 여기까지 한번 두겠다. 아, 그쪽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겠네요. 단수 교환을 하기 싫으니까 아예 이렇게 진행시키고 이제 끊는 것은 타고 나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잡으러 오는 것은 타개가 가능하다. 뭐 그런 생각이겠네요. 끊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뚫고 나오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쪽 부분적으로는 치받고 젖히는 자세가 더 좋았는데 이 단수 교환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워낙 악수긴 하죠. 네. 지금 흙이 귀를 받지 않는다면 사활이 걸리니까 받아야 될까요? 네, 지금 당장은 한 칸 뛰더라도 못 살고요. 이쪽 치중과도 사실은 그쪽 치중이 네, 좀 까다롭네요.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고 잡으러 가고 싶은데 여기에 맞았을 때가 치받는 것은 간단하게 넘어가도 안 되고요. 그런 치중이 있네요. 막는 것은 치받고 붙여간다면 이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도로 잡힐 수도 있겠어요.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흙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막상 메워봐야 되나요? 그래도 집이는 게 백이니까 여기 꼬부려서 둘 수도 있겠네요. 네. 붙여두고 이렇게까지 하기엔 너무 떨릴 것 같습니다. 치중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감각에 말해주고 있죠. 네. 그동안 숱하게 저희가 이런 모양을 보면서 손을 뺐다가 정말 낭패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을지 뭐 이런 변 하나가 득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젖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흐름을 근데 이건 여기까지도 나와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2분 남았습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받아두더라도 무난하고요. 이쪽으로 호구 친다면 한 점 제압해서 귀에 실리 지켰고 여전히 백 전체는 약한 돌이니까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참 받기 싫은데 딱히 강수는 잘 안 보이고 1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교환을 할까 말까의 고민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하고 받을지 30초 남았습니다. 그냥 받을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렇게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서른초에서도 거기를 또 노타임으로 끊어가네요. 뭐 외곽으로는 백이 뭐 싸움이 잘 안 되죠.
이 교환을 안 하고 그냥 뛰더라도 다시 이쪽을 밀고 싸우겠다. 30초 남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또 시간의 압박을 또 느끼고 있는 최현재 선수고요. 마지막 하나 뛴다면 둘, 꼬부려서 이 건너붙임을 네. 또 노리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뛰었는데 하나 붙였을 때가 살짝 기분이 안 좋네요. 늘어서 받는다면 이쪽 전투에서 확실히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자, 백도 1분 남았습니다. 아, 이쪽이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는 이쪽 꼬부리는 것이 선수가 확실치가 않아서요. 아까는 이제 이쪽 부침이 선수였는데 지금은 여기 젖혀서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둔다면 그때 찝어가더라도 귀는 백이 잡혔죠. 마지막. 그래서 서현준 선수도 일단은 넷, 바깥쪽부터 넷, 다섯, 여섯, 일곱 싸워가고 있습니다. 넷, 아홉. 백 입장에서도 근데 엄청나게 떨리긴 하네요. 둔다면 과연 호구를 칠 수 있을지부터 봐야 되고요. 130초 남았습니다. 제가 잠시 오디오에 문제 생겨서 단연 사이에 바둑이 너무 어렵게 되었네요. 지금은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좀 평안한 흐름이었는데 난리가 네. 났네요. 한숨만 삐끗해도 끝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누가 망하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고 있어요. 벼랑 끝 승부가 펼쳐지고 있네요. 서현준 선수 생각은 이곳을 두면서 뭔가 A와 B 맞보기다 느낌이고요. 최현재 선수는 일단 이쪽을 호구치고 버티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곳을 둔다면 이 그물망의 약점을 뭔가 찾아내야 돼요.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둬서 이런 싸움은 서로 누가 더 심장이 튼튼한지 또는 체육기가 누가 더 네. 빠르고 정확한지가 끊었어요. 바로 끊는 것도 가능합니까? 재밌네요. 이것은 뭐 축장문 안 되니까 이 돌은 제압이 안 된다 그런 뜻이네요. 마지막 하나. 또 시간의 압박이 느껴지죠. 네. 어떡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붙여서 그 수는 이제 정수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 흙은 여차면 이제 마지막 찝어서 활용도 있거든요. 둘. 예를 들어서 네. 다섯. 뭐 이런 여섯, 식이라면은 일곱, 근데 이게 아홉. 백도 쉽진 않네요. 근데 패로 버텨가면서
너무 어려워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두 선수가 오늘은 딱 1합의 승부를 보자. 네, 지금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정말 불꽃 튀네요. 백인 단수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단수치겠죠. 여기서 패를 하겠다는 걸까요? 글쎄요. 패가 나온다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요. 마지막 하나. 흑 입장에선 잊고 두는 것이 가능하면 넷, 좋은데 다섯, 그것 또한 다섯,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아, 도야죠 이제. 일단 이겼어요. 이건 타협은 없죠? 타협이 없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패도 이제 나올 확률이 없어졌고 단순 수상전으로 승부가 나는 것인데요. 지금 일단 표정은 두 선수 아직 평온합니다. 네. 아직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었고요. 이 자충이 또 찼기 때문에 기어할 싸움도 이제는 이 치종이 맞아. 이제는 더 가능해지고 있어요. 네. 다섯. 물론 1차적으로는 이쪽과 싸움이 마무리되어야 되죠. 아홉. 자,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바로 바둑이 끝나죠. 네, 늘면 단수치고 막아서 흑도 자체로는 못 살아요. 근데 이제 이곳을 젖힌다든지 좀 수를 늘리고 나서 이쪽과의 수상전을 봐야 됩니다. 자, 백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다섯 점은 이제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하변과 이 백 전체 대마 그리고 우하기까지 이 세 군데가 연관되어 있어요. 네, 지금 이 모양은 시간이 충분하다더라도 네, 결과를 모르겠는데 시간이 전수가... 많아도 어려워 보여요 지금. 네. 일단은 한 수는 보이죠. 끊어두는 수. 그리고 이제 이게 패값으로 악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쪽 귀의 기와의 수상전에서요. 귀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너무 생각할 게 많은데요. 네. 자, 지금은 이제 피셜 방식이기 때문에 단수지만 노타임으로 있는 거예요. 초읽기 바둑이라면은 모두 사용하면서 다음 수를 보고 있겠지만 지금은 바로 두는 순간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요. 자, 귀입니까 변입니까? 아, 변으로 선택했어요. 바로 주장하죠. 역시 지금 수를 늘리는 수고요. 네, 막는 것은 이제 이어서 끊는 것과 이제 사는 것이 맛보게 되니까 백은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둬야 되고요. 근데 바로 이쪽을 막히면 수상전이 쉽지 않아요. 귀가 없을까요? 가네요. 네. 너무 떨렸습니다. 네, 지금 귀와의 수상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변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백이? 네, 변 자체로는 막았을 때 수가 너무 늘어서 결국 집 있는 애랑 집이 없는 애랑 싸우는 거니까요. 그렇죠. 유가무가 단순히 촉촉수에 거의 걸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흑은 하나, 둘, 셋, 네 수고 백은 세 수니까요. 젖힌 것이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자, 네, 문제는 치중입니다. 일단 막아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 막을까요? 막아야 돼요. 이것은 단수치고 밀어서 붙여서 흙이 잡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도 또 갔네요. 이걸 먹여칠 때 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은 따내면 다시 먹여쳐서 재차 먹여쳐서 네 막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서현주 선수가 준비한 묘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또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없죠. 넷, 이게 이제 다섯, 늦추는 순간에는 여섯, 일곱, 이쪽 바로 수상전 들어가면 돼요. 젖힌 수가 있어요. 흙이 붙이면 이것은 뭐 패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늘면 꼬부리면 뭐죠 근데 이게? 네. 늘죠 늘죠.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형태인데 꼬부릴 때 젖혀요. 마지막 하나
유감호가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오, 이거 백이 상당히 곤란해 보입니다. 여섯. 자, 무슨 수를 보고 있습니까? 저 치는 수가 있죠. 새로운 선수. 이제 있는 게 선수니까 이쪽과 수상전을 다시 엿본다. 마지막 하나. 글쎄 여전히 네. 이쪽과는 먹여침을 당하면 안 되니까. 다섯.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섯, 일곱. 막을 순 없으니까요. 아홉. 아 일단 아, 수를 그래서? 늘리고 보네요. 아슬아슬합니다. 네 늘리고 보고 있습니다. 젖혀 두는 게 기분이 좋죠. 그 먹여치기를 당하는 순간 수가 확 줄죠. 네. 뭐 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외곽이 일단 백이 상당히 얇아요. 중요한 건 귀도 지금 안 돼요. 지금 일단은 승기는 흙이 잡았는데 마무리까지는 또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래도 이 다섯 점도 있고 또 어렵긴 여섯, 하거든요. 자 끊어 가나요? 여덟. 거기가 안 돼. 문제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백이 너무 약점이 많은데요. 네. 마지막. 서로연 선수 위기입니다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귀가. 마지막 하나, 네. 둘, 셋, 지금 넷, 다섯, 백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요. 과연 이 난관을 백이 타개할 수 있을지. 정말 드라마도 더 한 끊기네요. 네, 죄송스럽게 마저 하네요. 네, 저희는 1분 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